드라이버요? 집에 드라이버도 없으세요? 그러게 말이야, 좀 사놔야 되는데. 어, 여기 있었는데. 왜? 없어? 어, 잠깐만요. 오중이 오빠 수거 어디다 놔뒀나? 오셨어! 아줌마 가세요. 어? 에이씨, 괜히 나가가지고. 아우 추워. 추운데 차나 한 대 살까? 형 돈 있어? 에휴, 그럼 우리 토파카라도 사야겠다. 돈 다 지났는데? 에휴, 그럼 참아야겠다. 어, 누나! 지금 오니? 어, 민정이 보고 가? 어. 안녕하세요. 예. 그럼 들어가, 나 갈게. 어, 잘 가. 형 이제 정말 윤영이 너한테 관심 없는 거야? 어! 야, 춥다. 얼른 가자. 영아, 우리 밥 먹고 수영장 갈래? 그럴까? 응. 너 수영 잘하냐? 아니 뭐 개염 정도. 야, 개염밖에 못 치면서 무슨 수영이 하냐? 물에서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민정아. 왜? 어, 누나. 점심 드세요? 아, 예, 예. 잘 썼어? 예. 칼국수 맛있겠다. 드실래요? 어, 예, 드세요. 앉으세요. 예. 예, 좀 앉으세요. 예, 많이 끓였어요. 앉으세요. 예, 예. 근데 건반장 안경 꼈었어? 그냥 평소에는 렌즈 껴요. 오, 시력 나쁜지 몰랐네. 근데 자기 그 안경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응. 어울린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맨날 끼고 다녀요. 맨날 끼고 다녀. 좋다. 저기 민정 아버님도 다음번에 안경 바꾸실 때 저런 뿔테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 자기야. 어, 잘 먹을게. 예. 민정 아버님도 다음에 안경 바꾸실 때 저런 뿔테로 한번 해보세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분위기 있어 보이고. 아까 애들도 다 들어서 그냥 바꾸면 속 보일 텐데. 어! 연인차나 한다! 어? 야? 어? 이거잖아. 벌써 시작했는데? 야, 쟤 강서야 아기 예쁘지 않냐, 쟤? 야! 어? 안경 깔고 앉았어? 아이고. 아니, 도대체 저,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야. 거기다 둔 내가 잘못이지 뭐. 아, 좀 휘었네. 제가 내일 맞춰다 드릴게요. 아니야, 이거 너무 오래돼서 도수도 안 맞고 이거 바꾸려고 그랬었어. 아, 그래요? 제가 정난정이야? 어. 어, 맞다 쟤. 똑같은 걸로 바꾸면은 너무 지겹고. 뭘로 할까? 무대로 할까? 민정아? 예? 예. 야, 저 신인 배우. 아, 무대로 하면은 너무 배가리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럼 뭘로 할까? 금태나 은퇴로 할까, 장아? 예? 예, 그러세요. 나연은 금태나 은퇴. 아니야. 돈도 없는데 싼 거 뿔테 같은 거 아무데나 가서 하지 뭐. 내가 언제부터 뭐 비싼 안경 쓰고 그랬나? 아무거나 뭐 잘 보이기만 하면 되지 뭐. 야, 옷값 굉장히 많이 들었겠다 저거. 한복 다 입고. 안녕하세요. 예, 어머, 안경 바꾸셨나요? 아, 예. 근데 예? 아니요, 저기
얼굴이 예. 동안이시라 그런지 그런 뿔테가 좀... 예? 전에 안경 스타일이 더 나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어, 개장해 보셨어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친구 만난다더니. 예, 취소됐어요. 어, 아유, 자! 야, 이거 무슨 케이크 조금 해? 어, 발렌타인데이 러브 케이크야. 글씨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어? 야, 좋다. 어, 이쁘다, 그치? 야. 아, 이쁘다. 야. 아, 지금 오세요? 네. 어머, 어? 아빠 안경이 뭐 그래? 형님, 조용남 같아요, 조용남. 어, 요즘 다 세일하잖아. 살 거 많은데 아빠 차로 같이 가자. 그럴까, 그럼? 어. 괜히 쉬시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막바지라 물건 많이 없겠다. 그렇겠지? 아유, 지난주에 진작 갈 걸. 어? 모두 다 30%씩이네? 뭐야, 이런 건 50%야? 어, 머리스도 50% 난다. 아, 바바리 코트 멋있다. 어, 진짜. 민정 아버님도 이런 바바리 코트 입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에이, 우리 아빠 키가 작아서 안 어울려요. 아니야, 키 작아도 어울려. 더스틴 호프만도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서 바바리 코트 쫙 입고 나왔는데 얼마나 분위기 있고 좋아 보였는데. 어, 카트랜드 세일한다. 어, 이거 사이즈 있을까? 글쎄. 민정 아버님도 이런 바바리 같은 거 입으시면 괜찮으실 텐데. 키 작아도 어울려. 더스틴 호프만도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 이런 바바리 입고 나왔는데 얼마나 분위기 있고 좋았는데. 아빠, 저녁 드세요. 어. 야, 오늘 뭐가 이렇게 많냐? 낮에 아빠랑 백화점 갔었어. 이게 뭐야? 햄. 햄 뭐 가해? 뭐 즉석으로 만드는 거야. 되게 맛있어. 맛있다. 굴 며칠이냐? 10일이야. 10일? 야, 이거 먹어, 이거. 맛있어. 되게 희한하다, 야. 맛있지? 어, 여보세요? 어, 민모냐? 어, 너 오늘 저 가게 오픈한다 그랬지? 어, 잘 됐니? 야, 내가 그거 좀 뭐 하나 보내줘야 되는데. 뭐 큰 화분 갖다 하나 보내줄까? 뭐? 옷 한 벌 팔아달라고? 야, 뭐 내가 입을 만한 옷이 있을까? 바바리? 야, 내가 무슨 바바리를 다 입냐? 그래,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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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 그 옷 한 벌만 팔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 그래, 알았어. 어. 뭐 바바리 한 벌 팔아달래요? 어, 아이, 그 장사꾼 되더니 말이야. 친구한테 저 옷까지 팔아먹고 말이야. 아이, 어머, 어디 갔다 오세요? 네. 바바리 입으셨네요? 아, 예. 친구님이 옷집을 하는데요. 하나 사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좀 큰가 봐요. 예? 아, 예. 안 그래도 좀 작은 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고 있었는데. 왜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요. 기왕 바꾸실 거면 이런 바바리보다는 반코트 스타일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어서요. 그 짧은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아, 예. 그럼 들어가세요. 예. 누구세요? 엄마! 야, 저기요. 어, 여보세요? 아빠, 그 바바리 뭐야? 아니, 무슨 어린애가 아빠 옷 훔쳐 입은 것 같아요. 아저씨, 가진 태형사 같아요. 맞다, 가진 태형, 야.
오셨어요? 어, 손님 많았어? 네. 발렌타인 러브케이크 두 분도 많이 받았어요. 어, 그래? 아빠, 아. 나 스폰지 가져갈게요. 어. 어, 아줌마! 언니! 아, 춥지? 오셨어요? 아, 예. 얘가 갑자기 빵이 먹고 싶다 그래서요. 예. 저거 다섯 개만 싸주세요. 무슨 맛으로요? 맛있는 걸로 골라서 싸주세요. 예. 집으로 갈 거야? 예. 어, 같이 가자. 어머, 나훈아네? 어? 나이 들더니 더 멋있어졌다. 아, 난 좀 나이 들면 저렇게 수염도 기르고 중후해 보이는 남자들이 멋있더라. 난 수염 기르는 거 지저분해 보여서 싫던데. 네가 아직 중후한 멋을 몰라서 그래. 난 좀 나이 들면 저렇게 수염도 기르고 중후해 보이는 남자들이 멋있더라. 네가 아직 중후한 멋을 몰라서 그래. 에이, 관투자. 괜히 했다가 또. 저렇게 수염도 기르고 중후해 보이는 남자들이 멋있더라. 저렇게 수염도 기르고 중후해 보이는 남자들이 멋있더라. 이렇게 많지 않나? 나? 당근이 마치 인기 50명, 50명 정원인데 그건 줄 알았잖아 저게. 저 삼란을 봤더니. 어, 뭐야? 아이씨, 아. 에이, 형님 왜 그러세요? 아유, 면도 하다가 비었어. 왜? 어디요? 여기. 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난 면도할 때마다 비어. 아, 짜증나. 아, 그냥 수염을 길러버리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 매일 면도하기 귀찮죠. 아, 진짜 수염을 길러버릴까? 아우, 아빠 기르지 마. 지저분해 보여.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누구한테 뭐 깔끔하게 보일 일 있니? 에이, 수염을 길러버리든가 그래야 되겠다. 에이, 마상 귀찮다. 민정아. 예. 미안한데 나 믹서 좀 빌려줄래? 우리 게 고장나서. 고장났다고 다음에 해준다는데도 쉐이크를 해달라고 난리잖아. 애들이 다 그렇죠. 어디셨어요? 아, 예. 내가 기르지 말랬는데도 기르세요. 어, 근데 수염이 참 특이하게 나시네요. 예? 그죠? 이상하죠? 좀 안 기르시는 게 훨씬 깨끗하고 더 나으신 것 같은데. 그럼 갈게요. 금방 갖다 줄게. 예. 고봐, 아줌마도 이상하대잖아. 깎아 좀.